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이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발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로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도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은 삼십을 가지고 도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든 대제사장이다. 참. 그러니까 이때 대제사장 되면은 참 불행한 거지요. 모든 백성의 장로들이 이 모든이라는 단어, 야,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떤 그룹에 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이 당시 장로들과 대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목사와 장로들이라 할수 있지만은 교회의 지도자들, 이 당시 아마 주변 사람들이 야 모이자 모이자 그러니까 그냥 언급결에 쫓아가서 그냥 사인하자 그래서 사인해가지고 함께 동의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이 주는 그 모든 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그 의논이, 그 모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 이들이 아마 자기들이 당할 심판을 알았다면 그것도 새벽에 모일 수 있겠어요? 새벽에 모였다. 그래서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과연 우리라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여기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왕따 되겠죠? 과연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과 한 명도 빠지면 모든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요? 잘못하면 뭐할수 있어요? 휩쓸려 갈수 있어요. 그냥 남들 우르르 모이니까 그냥 거기에 휩싸여 버리죠. 여기 보세요. 새벽에 모였어요. 모든 목사들 다 모여라. 장로들 다 모여라. 안 모이면 큰일 나는 거죠. 모두 모여야 된대요. 모두. 근데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죽이자.
이 한심한 일, 이 답답한 일, 모여서 결의하자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 인간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지요. 바로 뒤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를 판 가룟 유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참 마음 아프죠.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뭐를 보고? 정죄됨을 보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네? 다리 뻗고 못 잔다. 맞은 사람은요, 아유 그냥 맞았으니까. 근데요, 때린 사람은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예수를 판 유다가 그가 정말 자기들이 잘했더라면, 자기들이 정말 정당하다면 행복해야죠.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왜요? 정죄되어 있다. 예수를 팔고 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그 마음에 막 마음이 가벼울까요? 마음이 막 평안할까요? 아니요. 스스로 정죄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죄에 눌려 있다. 자기도 지금 자기 속에 정죄되었다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감리교회 슬림 목사님 그랬어요. 양심이 있다 그래요. 양심. 제가 애들 키워보면은 애들이 뭐 과자나 뭐 이렇게 사탕 먹는 거 엄마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애들이 먹어놓고도 나중에 엄마 오면요. 엄마 나 과자 먹었어? 사탕 먹었어? 그래. 이거 혼날 거 알면서. 왜 그래요? 이거 숨기면은 양심에 이게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와서 스스로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양심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불신자를 할지라도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방금 전에 나온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죠. 나중에는. 나중에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사도행전에 가서 똑같이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공회에 끌고 갑니다.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베드로를 못 죽여요. 왜 그럴까요? 잘못 죽였다가 또 베드로마저 뭐 하면 부활하면 이것도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못 죽여요. 겁만 주고 그냥 보내요. 왜요? 자기들이 이미 한번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심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나서 그가 그 돈으로 은 30냥이면 지금 이거 뭐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았다? 아니에요. 정죄돼가지고요. 오늘 참 보니까 스스로 뉘우쳤대요. 근데 이미 정말 그 속에 회개했으면 정말 주님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돈을 대로 갖다 줬대요. 그건 뭐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여기서 아마 가룟 유다가 놀랐을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가 좀 순수한 면이 있나 보죠? 돈을 다시 갖다 주면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지금이라도. 예? 풀어줄 줄 알았는데 풀어줘요? 안 풀어줘? 안 풀어줘.
자기가 예수님 돈 받고 팔았잖아. 여러분, 백화점에서 물건 사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영수증 가지고 카드 주면 다시 어떻게 해줘요? 환불해 주잖아. 지금 가룟유다는 돈 갖다 주고 예수님 다시 뭐 하려고 그랬어요? 환불 받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팔았으니까 다시 예수님 풀어줘라.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줘. 이게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가룟유다는 자기가 뭐를 당한 거예요? 이 제사장들에게? 예? 이용당한 거예요, 이용. 여러분, 가끔 무슨 뭐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예? 야, 이번 한 번만 도와줘라, 한 번만. 한 번만 우리 큰일 하는데 이것만 하고 손 털어라, 이것만 하고. 근데 그게 마지막이 돼요? 예? 아니죠. 끝나면 또 찾아오죠. 야, 한 번만 우리 이거 하는데 도와줘라.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근데 철저하게 뭐만 당해요?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뭐예요? 바로 철저하게 이용해 먹고 아주 처참하게 어때요?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유다가 불쌍한 것이 뭐예요? 자기가 돈을 대대로 갖다 주니까 다시 옛날로 돌리자. 이미 늦었어요. 내가 죄를 범했다. 회개했죠? 죄를 범했다는 거.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몰랐다. 무죄한 죄. 근데 뭐라 그럽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해라. 이미 때는 지나갔다. 너가 알아서 해라.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참. 은을 성소에 던져놨다는 거야.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뭐, 목숨이 여러 개입니까? 한두 개 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 돈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죽은지라. 그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지만 그 돈이 자기를 다시 돌려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갖다 줬는데 돌려놓기는커녕 철저하게 자기는 이용만 당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 역사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뭐만 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최후가 이렇게 될 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그냥 숨 쉬는 것조차 뭐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이 아직 지금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죽지도 않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누가 먼저 죽어요? 유다가 먼저 죽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살고자 하는 자는 뭐 할 것이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아마 유다는 어땠어요?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유다는, 야, 나는 살았구나. 그 생각 안 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팔았으니까 자기는 살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잖아요. 무서워서. 그런데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먼저 죽어. 먼저 죽어요. 참,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축복받고 정말 주님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많지만 불행한 자들의 이야기도 같이 나와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가룟유다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결정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고통스러운 우리 결말 보면서 이 그 돈으로 밭을 사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까지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서 예수님 앞에 향유갑을 깬 그 여인, 그 여인은 비난받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비난받았으니까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에게 비난받았어요. 왜 그 비싼 거를 깨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왜 허비하느냐? 여인을 힘들게 했죠. 그럼 자기는 그거 은 30냥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왜 갖다 버려요? 여러분,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위해 향유옥합을 깬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이 한 일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판 유다는 어떻게 돼요? 수천 년 동안 그가 예수를 팔았다. 그는 목매달아 죽었다. 그는 씻을 수 없는 죄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역사가 증언을 해줘. 이게 뭐 실제 이야기잖아. 이게 지금 무슨 소설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실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길이 있고, 내가 살고자 물질을 쫓아간 이 가룟 유다의 인생. 마지막은 아주 천차만별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다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 정말 하나님 깨닫지 못하면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엉뚱한 데 쫓아다녀서, 엉뚱한 데 모였는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알지도 못하고 모여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가 예수를 팔아놓고 스스로 정죄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죄를 진 사람은 그 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정죄함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8장 1절 2절 249쪽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알렐루야. 가룟 유다가 왜 죽었어요? 스스로 정죄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정죄되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야. 가룟 유다 스스로 너 예수 팔았어. 너 죽어. 너 빨리 죽어. 그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도 누구의 음성이에요? 막 야, 너 예수 팔았잖아. 너 나쁜 놈이잖아. 너 배신자잖아. 너 반역자잖아. 너 같은 놈이 무슨 얼굴을 들고 살아? 빨리 죽어라, 죽어라. 그 빨리 자살하라고 하는 것도 누구의 음성이에요? 마귀 음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살하라 그러겠어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너는 빨리 죽어라 그러겠어요? 아니죠. 자기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죠. 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 죄를 고백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어디 와서 고백? 주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기도 시간에 나와서 그때 기도해야죠. 왜 사람 찾아가서 거기서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백날 얘기한다고 돼요? 회개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야죠.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이 뭐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 고백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있다면 죄책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정죄함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마귀 권세가, 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라는,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또한 성령의 법,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진리의 법이에요. 성령은 진리와 자유입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의 결국이 뭐예요? 사망, 지옥. 그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여.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죄함에 빠져있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죄함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주님 만나서 죄로부터 우리는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마귀 권세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전도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뉴스 신문 보세요. 부모가 요즘은 자식을 죽이고 형제간에도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권력 때문에 얼마나 죄의 결과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봐도 그 죄의 결과 다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마귀 역사가 있어요. 마귀 역사.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잠들었다 뭐예요? 그 죄 뒤에 여러분 모든 장로들, 모든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그 뒤에서 누가 박수치고 있어요? 마귀가 박수치고 있어요. 여러분 죄 뒤에는요, 뒤에서 마귀가 뭐하고 있어요? 박수치고 있어요. 더해라, 더해라. 죽어라, 죽어라. 이참에 너도 죽어라. 철저하게 마귀는요, 우리를 이용해놓고 우리 보고 죽으라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마귀 권세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거꾸로 죽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 죽었잖아요. 그의 인생에 얼마나 그가 과거에 주를 위해 충성하고 예수를 쫓아다니고 예수를 위해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과거에 한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 한때 내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랐던 게 마지막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죄되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는 정죄함에서 벗어났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가룟 유다뿐만이겠어요? 이 당시의 모든 제사장들, 장로들도 스스로 정죄함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반드시 빠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죄는요, 정죄함에 빠지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는 고통스럽게 합니다. 다른 게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게 죄의 고통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죄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더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해요. 여러분 부자들이 돈 많다고 행복해요? 아니, 그 속에도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 고통스러워요. 불교에서 말하자는 인생이 고통이라고. 그건 왜 고통이에요? 인간이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권력이 있어도 고통이야. 에? 물질이 있어도 고통이야. 명예가 있어도 고통이야. 사업이 잘 돼도 고통이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아무리 뭐 먹고 살기 좋아도요, 죄가 그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뭐예요? 고통이야. 요즘 이제 정치인들 이제 후보자 등록이 끝났잖아요. 야, 그들 재산 보니까요. 야, 뭐 그냥 몇백억이 엄청 많아요. 야, 부자들 많아요, 세상에. 예? 수십억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100억 이상 부자들이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들 우리가 얼굴 보면 행복해 보여요? 예? 행복해 보여요? 가끔 그래서 야, 재산이 100억 넘으면 굳이 뭐 국회의원 할 필요 있나? 예?
사모님 그냥 그냥 100억 넘는데 그 국회의원 뭐 하래? 어차피 그 100억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왜 그냥 그래? 예? 아 놀고 먹기만 해도 예? 근데 굳이 또 그 국회의원 해야 되고 권력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 아니 재산이 100억이라는데 굳이 뭐 예? 나이 70 다 돼 가지고 뭐 굳이 그렇게 또 대... 뭐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굳이 왜 그것 때문에 또 막 스트레스 받고 왜 고통받냐고요. 그 정도 돈 있으면 뭐 여유 있게 살 수 있잖아요. 뭐 권력 없어도 뭐 할 만큼 했잖아 지금까지. 근데 또 노욕이죠 노욕.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재산이 100억이라도 더 있어야 돼. 그거 아주 부족해. 땅 더 사야 돼. 건물 더 있어야 돼. 예? 야, 어떤 국회의원 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100억이 넘어. 통장에 잔고만. 야, 뭐 부동산, 땅 이거 말도 말할 것도 없고. 야,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이 행복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행복이고 기쁨이다. 예? 그것이 기쁨.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해요. 권력, 명예 다 그 속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스스로 고통받고 정죄된다.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한 사람의 인생에 불행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더라면, 그가 주를 위해 그의 인생을 바쳤더라면, 그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졌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 정말 존경받는 인생, 정말 충성된 축복된 인생이었을 텐데 자기 혼자 살고자 물질 쫓아다니고 권력과 명예에 짝하고자 그의 인생은 스스로 목매어 죽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당시에 목사와 장로들이었다면 우리도 아마 모여서 예수 죽이는 곳에 가담했을 텐데 주여, 우리가 엉뚱한 곳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데나 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를 위한 길인지, 이것이 예수를 죽이는 일인지 우리가 정말 분별하여 영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죄의 정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죽게 만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정죄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목숨 주를 위해 바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